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총재님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언론의 편향 보도와 사실 왜곡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선 부정 선거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이번 선거에서 7,400만 표를 받았으며 이 숫자는 저번 대선 때보다 무려 1,100만 표가 많은 것이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49개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을 때보다 무려 수백만 표를 더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며, 그런데 바이든은 무려 8,500만 표를 받았다. 이는 과거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마저 뛰어넘는 숫자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통계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부 상황에 대해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트럼프가 대선 자체에서는 승리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당시에 내가 승리한다고 할 때 바이든이 압도적이었지.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는 바이든이 당선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하늘에서는 만드는 거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의 백화사진이 될 거야. 네. 여러 가지 부정의 정향을 포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하라는 뜻이야. 우리나라가 정말 다음 선거 때도 이상한 대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 네.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기계는 써서 안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하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는 부정선거라든가 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 미국을 통해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마치 이상한 표가 막 들어가서 바이든이 얻은 표는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문제는 네. 행정부가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주정부는 인정을 하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립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문제는 주정부에서 뽑은 선거인단이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회가 개표자들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문제가 있는지는 주의회가 네. 개표자들을 선출할 거예요. 말하자면 주지사가 뽑은 개표인단은 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네. 민주당이 전부 주지사가 많으니까. 네. 미국은 대부분 민주당이 주지사니까. 그래서 그 주정부가 한 것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네. 트럼프 하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주의회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많거든. 네. 그 주의회들이 개표자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주의회가 다시 개표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겨.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입법부 쪽에는 공화당 측 사람이 많으니까. 입법부는 공화당이 많으니까. 네. 그 이번에 개표는 행정부 스타일 개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거인단들이 의심스럽다는 거야. 네. 유권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편투표 이제는 트럼프가 앞섰는데, 네. 그거 뭐 이상한 우표들이 몰려오더니 그냥 트럼프가 졌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 110년 동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음 흑인경이 나가는 대선을 겨냥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트럼프가 이겨야 된다고 했냐? 그건 우리 하늘에서 트럼프를 밀었어. 바이든은 나이가 80이 다 돼서 네.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지금 다리 골절됐잖아. 네. 개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그래가 뭐 이만한 거 뭐 달고 다녀야 되니까 못 돌아다녀. 네. 그런 그 노인네가 만약 어디 한번 잘못해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상한 선거를 행정부 중심으로 치렀단 말이야. 네. 주지사들이 전부 민주당이 많아. 그러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서는 전부 이상한 편지표가 막 도달한 거야. 네. 그래서 나는 다음 대선 때도 우리나라도 이 서면 투표, 네. 부재자 투표를 조심해야 돼. 이 부재자 투표는 자기가 투표도 안 했는데 표가 가고 부재자가 사망했는데도 표가 가고 네. 또 부재자 숫자보다 표 숫자가 더 많아요. 하필 그게 또 코로나랑 맞물리는 바람에 코로나하고 맞물려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많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주정부에서 행정 위주로 행정부 위주로 선거를 치르니까 개표자들을 주정부에서 선택했단 말이야.
입법부에서 원래가 선택하게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주 정부에서 입법부에서 다시 개표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뒤집어져.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인정 안 해. 바이든 표를 인정하지는 않는 거야. 입법부 의회 중심의 개표를 하겠다. 네. 그 개표 인원들을 의회가 원래 뽑을 권리가 법에 돼 있어. 미연방법은. 네. 의회에서 개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주정부에서 정마음대로 뽑아 개표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야. 최진님, 그 이런 강대국에서조차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일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주요 언론들이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그 미디어들이 전부가 하나같이 바이든 쪽에만 다 유리하게 작용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시드니 트럼프 측 변호인인 시드니 파웰은 부정선거 의혹들을 파헤치면서 미국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공산당의 돈이 베네수엘라와 쿠바,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거든요. 한편에서 이번 미국 대선이 단순한 선거가 아닌 글로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자본 세력들과 그들의 음모에 대항하는 트럼프 측과의 싸움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네. 이제 남미에서 승리를 거둔 좌파 세력들이 네. 이제 미국을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미국과 캐나다를 쳐들어 북상하고 있는 거지. 네. 전부 남미가 좌파 세력들이 잡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 좌파들이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좌파들이 미국을 흔들기 위해서 네.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좌파 우파 대립장이 돼버렸어. 근데 예. 미국 주지사들이 좌파가 많단 말이야. 네. 민주당 주지사가 많잖아. 결국은 미국 대선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 네. 이렇게 극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왜 국내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대응하고 좌파들이 우리는 좌우에서 이제 좌에 기운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언론들은 잘 알겠지만은 트럼프가 나갈 때 미국의 모든 언론이 좌파를 붙는다고 그랬잖아. 네. 힐러리 붙는다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 뭐 무조건 힐러리가 붙는다고. 네. 근데 트럼프가 의외로 붙었잖아. 네. 그거는 미국 선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었어. 네. 사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붙었냐? 내가 에너지를 넣었잖아. 미국 공화당 16명 중에 꼴찌였어. 하원, 상원 한 번도 안 했어. 아, 상원의원을 막 몇 번씩 한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인데 트럼프가 그것을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야.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를 잘 몰라요. 그런 신출레이가 그 미국은 보수 세력이 공화당이란 말이야. 네. 그 보수 정당의 보수들만 모인 데서 신출레이가 네. 미국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좌파야. 말하자면 그냥 치고 올라가서 그냥 16명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네.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처음에 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뭐 전부 비토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토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여론조사는 전 세계 99.99%가 힐러리 당선이었어. 그런데 내가 트럼프에게 에너지를 넣었단 말이야. 붙어서 안 붙어서. 이번에도 내가 트럼프한테 에너지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거가 이상하게 꼬이잖아. 깨끗하게 끝나질 않아요. 그 키는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민주당 세력들이 미국에 전 세계 이 서양도 지금 좌파 세력들이 네. 다 득세하고 있잖아. 네. 좌우 대립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내가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내하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되려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전부 언론들이 네. 언론들이 국민들을 우민화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에 무슨 뭐 특수부대가 다섯 명이 뭐 독일에 가서 그런 걸 작업하다 뭐 죽었다니 말이 많잖아. 네.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 말은 안 해도 네.
그러면 중국과 연관된 사람들이 좌파가 대부분이잖아. 네. 미국이 모든 상품은 이미 좌파한테 넘어갔어. 모든 생필품은 중국에서 오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 양말 하나 사든 모자를 하나 사든 뭐 미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온통 식품이고 뭐고 전부 좌파가 장악했다. 미국에. 네. 그런데다가 그 미국의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같은 극우파야. 이런 사람 공화당이 존재하려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지. 근데 내가 어떤 국제적으로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던 거예요. 아, 네. 몇 년 전에 트럼프 붙을 때 내가 개입했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내가 좀 개입이 돼 있어. 그래서 미국 대선이 복잡한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